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공항의 패스트랩 기억하시나요? 공항, 철도, 지하철 등의 시설에서 각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테스트 절차였죠. 그런데 이 테스트랩은 실제로 어떻게 점검되고 운영되는 걸까요? 매번 시스템들을 하나씩 다 체험해 볼 수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설 곳곳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또 다른 눈, 바로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를 통해 테스트랩이 어떻게 점검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CCTV의 주요 구성 요소는 카메라, 녹화 장치, 모니터,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네트워크 장비가 그 영상을 녹화 장치에 전달합니다. 녹화 장치는 전달받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동시에 모니터 화면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안 요원에게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영상을 찍고 저장하고 보여주는 거죠. CCTV는 단순히 지켜보고 기록만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 소방 방제 시스템, 항공기 운항 관제 시스템 등 수많은 다른 시스템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복면을 쓴 수상한 사람이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CCTV로 이상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CCTV가 신속하게 관련 출입문 쪽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보안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CCTV는 여러 시스템들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랩은 이 프로토콜이 문제없이 운영되며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CCTV에 잘 전달하는지, CCTV 시스템은 해당 영상을 보안 요원의 모니터에 적절하게 띄워주는지,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점검해 두어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남아 있죠. 그를 대비해 운영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랩 더블 체크 시스템, 이중화 구조입니다. 공항, 철도, 지하철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시스템에는 대부분 이 이중화 구조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중화 구조란 시스템 정보의 저장 서버를 두 대로 운영해 같은 내용을 두 곳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중화 구조 없이 흐름이 잘 연결되는지만 확인한다면 그 사전 점검은 그저 반쪽짜리에 불과하답니다. CCTV의 이중화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대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CCTV 테스트랩에서는 메인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을 뚝 끊고 동시에 두 번째 서버가 그 연결을 바로 이어받는지,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중단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까지 무사히 완료되어야 비로소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동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CCTV를 예시로 테스트랩이 실제로 어떻게 점검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단순하게 생각한 CCTV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과 테스트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